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치즈하고 삼색이는 항상 먼저 먹으려고 하다가 두 개 서로 먹다가 한 개 지금 옆에 있죠. 발견을 못 합니다. 서로 먹으려다가 막 머리 봐요. 이제 발견했습니다. 아유, 참. 정말 둘이는 까미는 이래 얌전히 먹는데 삼색이하고 치즈는 항상 저래 막 서로 먹으려다 보면 발견을 하나는 못 하고 그래요. 근데 오늘 또 용가미가 안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사로토 또 낯선 강한 치즈냥이 막 여기 딱 사로토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와서 걔가 다 먹는 것 같아요. 딱 오니까 막 삼색이하고 치즈는 저쪽에서 밖에 있고 걔가 여기 막또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야산이라 그러는가 어쨌건 이래 아이들이 이래 정말 여기 좀 낯선 낭이들이 이래 와갖고 이래 이게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먹는 거를 아마 저리 커피 있을 때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이 보면, 잠깐만. 그러니까 있을 때막다 먹으려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낭이들한테 이래. 이제 뺏기기가 싫으니까 자꾸 이게 다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용가미는 지금 여기 지금 안 통석을 안 했네요. 용가미가 지금 통석을 안 하고 있는데. 쪽으로 한번 또 찾아가 봐야 되겠네요. 아마 거친 낭이가 여기 와가 있으니까 용감이가 여기 동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아직까지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 요즘 너무 제가 몸이 막, 좀, 피곤해요. 그 공사하시는 분들, 밥도 좀 챙겨드린다고. 요즘 몸이 무척 좀 이래 피곤하거든요. 이곳에는 또 이래, 식당이 이래 먹을 만한 게 없으니까 또 멀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안 챙기실 수도 없고 챙기드려야 되거든요. 개낭아, 아이고 멀리서 딱 오는 것만 보고 있는 거. 개낭아 이리 와. 용감아, 그래.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가자. 이리 와, 개낭아.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빨리 보자. 개낭이가 어디서 오는 걸 봤나 봐요. 개낭아, 거기 있어. 자, 이거 먹어. 요즘 아이들 너무 많이 조금씩 줄여야 되겠어요. 왜냐면 막 애들이 지금 다 자꾸 덩치가 커지는 것 같아. 자, 개낭하고 앉아 먹어. 너무 많이 살이 찌도 안 되거든요. 근데 용감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용감이가 개낭아 먹고 있어. 살이 너무 찌도 안 되니까 이래 조금씩 이래 먹는 걸 너무 이래 아이들이 먹는 걸 이래 막 한참을 먹었어 그런가. 용감이가 안 보이네. 용감아!
용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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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감이가 여기도 지금 안 보이고. 용감아. 용감아. 용감이가 이 부근에 항상 멀리 안 가는데. 비나가 먹고 있어. 집 있는 데로 해서 가는 거 있어. 용감아. 작은 애. 이 저 애는 먹는데 작은 애가 있어요. 작은 애, 그 애를 먹여야 되는데. 얘보다 작은 애 있어요. 얘들은 잘 찾아 먹기 때문에 내가 보이면 오거든요, 쟤는. 근데 작은 애를 먹여야 되는데, 작은 애가 안 먹이면 안 되는데. 용감아. 용감이가 아니 이쪽으로 지금 안 보여요. 부근에서 항상 있는데. 용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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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 번씩 파이튼 속에. 용감아. 조금, 조금만 하니까 저 파이튼 속에 싹 때로는 이래 들어가가 있던데. 오늘은 용감아 안 보이는 것 같아. 어디 갔을까? 이기도 옛날에 제가 우리 하늘나라로 간 단디하고 이리로 가면 또 이래 절로 사료 또 찔러 가는 길이거든요. 용감아. 용감이도 열로 했어요, 이게. 잘 오더라고요. 오늘 또 대장이, 대장이 몸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용감아. 용감이가 이리로 해가 질러와요. 아, 조그만한 길을 알아갖고 일로 하면 사르터 질려오는 길이거든요. 저도 이 길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길을 잘 알아요. 아, 여기 아, 지금 낙엽이 날씨가 너무 좋죠. 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산에 사진 아니, 이쪽에 원래 제가 사진, 아, 어디 가신다고요? 아, 전부 다 산에 가시는 것 같다. 아, 용감아, 여기는, 이리로 해가 또 등산, 요절로, 어, 산으로 등산하시는 분도 많아요. 용감이가,
아마 이 부근에 일이 항상 있는데 애가 없어요. 용감아 어딨니? 용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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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들으면 오는데 오늘 지금 이래 한 바퀴 돌면 어디서 나타나는데 지금 애가 안 보여요. 사루토도 용감아 지금 사루토도 지금 까미하고 새 치마 입고 없는데 용감아 어디 또 멀리 또 이 신기하니까 또 멀리 갔나 밖으로 서해에는 큰 또 그 큰 공원이 있거든요 그까지는 아직 개나기는 아직 먹고 있는데 인간이가 안 보여 개나가 개나가 다 먹었어 어? 개나기는 이제 다 먹었나 봐요 아이고 잘 먹었다고 쭉쭉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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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하고 어? 개나가 어? 개나이 다 먹었다고? 이게 지금 이게 이래 맞는 것 같는데 개나가 용감이가 안 보인다 지금 어? 개나가 용감이가 안 보여 용감아 얘가 어디로 갔지? 아이고, 이 개나기네 다 먹었어. 깨끗이 먹었어요. 배가 고팠다가, 아유, 개나가,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아줌마 오는 거 어딨어? 얘, 개나기는 이래 보면, 벼락같이 와요. 그래도 너무 많이 주도 애들, 잘못하면 너무 살이 찌도 안 되거든요. 안쓰럽다고 너무 많이 주도 안 돼요. 한참에 너무 간식을 해도 바람이나 짐승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용감이가 정말 어디 갔을까? 용감아! 정말 이게 안 보이면 이 부분이 없는 건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 보이면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이쁘죠? 나무 심어 놓은 게, 정말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들었네요. 여기 물도, 여기 물도 제가 항상, 여기 물도 깨끗해요. 그래도 이 갈아, 아래 하면 제가 갈아주거든요. 물을 깨끗해도 왜냐면, 알아주는 게 혹시나 이물질 같은 게 들었을까 싶어서 나무들이 물이 이쁘죠 나무들이 물이 들었어
영감이가 안 보이니까 또 걱정이어서 어디로 갔을까. 이 부근에서 안 떠나는데 항상 여기 부르면 오는데. 개낭아, 개낭이는 개낭이는 정말 이 부근에서 안 떠나요. 오늘도 제가 공사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해놓고 또 집에도 할 일이 많거든요. 요즘 일이 겹치니까 몸에 피로가 엄청 쌓여요. 여기 그렇다고 아이들을 또 안 챙겨줄 수도 없고 챙겨주는 어머 까미야. 어쩐 일로 까미가 올라가 나왔나? 까미가 어쩐 일로 사료를 먹고 있어요, 봐요. 어머야, 까미가 요즘 상태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까미가 사료를 한참 먹고 있어요, 까미도. 먹어라. 아유, 이. 그래, 요즘 구내염이 많이 상태가 좋아져. 먹어야 되거든요. 저기 구내염에 좋은 성분이. 그런 사료가 있기 때문에 까미가 먹어나면 좋아요. 어서 먹어. 아우, 다행이다. 그래도 요즘 사료도 줘봐요. 세번 먹었네 까미도. 까미야, 요즘은 사료도 먹고 아이고 이빨도 썩어갔다. 까지가 몇 개 있고 쓰레가 이제 쓰레가 물 먹고 많이 먹었니? 어? 니 딱 아줌마한테 딱 포착했다. 까미가 그러니까 영리한 게 사료 먹으면 다른 거 맛있는 거 더 안 줄까 봐. 내 있을 때는 안 먹다가 어디 갔다 오니까 저 한참 먹었어요. 먹어야 된다 그래. 아유 그래 자꾸 먹어야. 까미는 조금 먹어도 돼요. 삼세기하고 치서처럼 이래 많이는 안 먹고 딱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지금, 영감이가 안 보여요. 치즈하고 삼세기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좋아. 조절을 해야 돼. 조금씩 먹는 걸 조절을 해가 살을 빼야 돼요. 여기 너무 살이 쪄도 아이들이 몸이 안 좋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조절을 시켜. 아 근데 용감이가 용감아, 용감이가 아 참 용감아. 용감이가 이렇게 부르면 어디서 불쑥 보이는데 오늘은 안 보여요. 용감이가 어디 저 조금 멀리 이래 나갔는가. 아이들이 이제 크면 막 이 멍 신기하니까 먼데도 이래 나가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보이면 좀 걱정이. 아 여기 우리 사르트는 완전히 낙엽에 완전 막 전부 낙엽이 떨어져 갖고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좋은 게 이제 푹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니까 이래 밟으면 항상 이 푹신하니까 삼색이하고 여기 치즈가 여기 딱 있더라고요. 움푹 파인 거 저기 딱딱하게 졸여갖고 이제 따뜻하게 있어. 조금 살이 조금 빠진 것 같기도 해. 많이 먹으면 안 돼, 치즈야. 너 많이 먹는 거는 어? 여기가 몸만 건강하면 근데 많이 먹어도 애들이 둔해지고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 먹고 운동을 하고 이래야 돼. 여기만 딱 있어도 안 되고 영역을 넓히가 이래 애들이 다니는 거는 건강이 참 좋거든요. 이래 많이 걷고 이러면 그러는데 어우 또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요. 이봐요. 낙엽이 이래 우수수 떨어지죠. 아유 이래 아직까지 낙엽이 여기는 조금 늦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낙엽이 낙엽이 지금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이래 한 30분 영상은 찍으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시간이 지금 안 채워져 있거든요. 긴 영상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도 지금 제가 또 집 보수 공사한다고 이래 또 여기 또 너무 이래 많이 못 메이고 하는데 지금도 또 제가 이것도 청소하고 이래 할 일이 많거든요. 어쨌건 오늘도 화요일 다들 이래 좋은 날 되시고요. 운송 종료하고 영감이 좀 찾아보고 또 이래 챙겨줘야 돼요. 영감이가 어떨 때는 이래 늦게 이래 오는데 제가 이게 오늘은 조금 집에 또 공사 때문에 조금 딴 날보다 조금 빨리 가서 밥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여기 시서야 시서야 어? 시서야 아이고 이 참 제가 오늘 말을 몸이 좀 안 좋아가 말을 많이 못하겠어요. 다른 날처럼 막 이래 많은 말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다들 오늘 잘 지내시고 이래 다들 건강하세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지금 정말 귀찮아요. 지금 막 며칠째 직공사하고 막 겹쳐지가 제가 몸이 엄청 지금 피곤하거든요. 감기기도 좀 아직 확실하게 안 떨어지고 해놓으니까 어쨌건 항상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 되시고 건강하세요.